근데 이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여기를 이렇게 하시고요. 머리를 뒤로 미세요. 그래서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싫어 할 때처럼 싫어. 자, 감정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욕망을 항복시켜요. 좌우로 흔들어요. 하나, 둘. 왜 서서 안 하냐면 여기 빈혈이나 저혈압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면 안 돼서 앉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머리 뒤로 미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진짜 비법은 여기에 있어요. 양손에 깍지 끼고 눌러요. 나이 들면 피가 쪼그라들어요. 척추를 피는 건데요. 눌렀어요. 최대한 눌러요. 한 2톤짜리 무게가 나를 누른다고 생각해요. 눌러요. 그리고 허리는 버텨요. 더 눌러요. 이건 문화센터에서도 어디서도 안 했어요. 처음이에요. 꽉 눌러요. 두개골 있는 데를 이렇게 압박해서 눌러요. 압박해서 눌러요. 더 누르세요. 자, 그리고 그 힘을 이기면서 올라가세요. 척추를 펴요. 더 펴요. 좌우로 당겨요. 이거 융합무관관 기억하세요. 턱 당기세요. 명상상담심리과도 저기 하시면 좋으세요. 더 피세요. 더 척추 더 늘려요. 꼬리뼈가 날아가듯이. 꼬리뼈를 더 날아가듯이 뒤로 펴요. 손은 더 눌러요. 더 눌러요. 더 누르세요. 꽉 누르세요. 이완. 누르는데 힘이 안 가는 쪽이 있죠. 뼈 있는데. 저는 오른쪽에 힘이 안 가요. 그거 허리 안 좋으신 거예요. 자, 좌우를 당기시고요. 누르세요. 꽉 눌러요. 처음에는 눌러요. 그냥 힘주지 말고. 척추가 구부러져도 돼요. 자, 올라갑니다. 피세요. 더 누르세요. 더 누르세요. 꽉 누르세요. 더 누르세요. 머리 압박하세요. 양쪽 손바닥으로 압박해요. 더 눌러요. 예, 그리고 다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몸이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내쉬면서 이마. 엄지손으로 두개골 안에 있는데, 엄지손으로 두개골 안에 있는데, 이거는 노인 클래스 하시는 분들은 다 하세요. 새벽 클래스 하는 분들도 하세요. 새벽 6시나 이때 명상하기 전에 하세요. 꽉 누르고 누르고요.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 혀 아래 눈 위에 시작. 마시고 내쉬면서 누르시고 시작. 마시면서 이거를, 이것도 비법이에요. 자, 위로 들어 올려요. 자, 그러면 두턱저지게 돼요. 잘난 따라 만나죠. 더 올려요. 더 올려요. 쭉 더 올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려요. 아래로 내리세요. 왼쪽으로 돌려요. 더 위로 들어 올려요. 척추 아까처럼 들어 올리세요. 자, 내쉬면서 오른쪽, 아래, 왼쪽, 위에. 더 위로 올리세요. 다시 왼쪽, 아래, 오른쪽, 더 위로 들어 올리세요. 다시 오른쪽, 아래, 들어 올리세요. 다시 왼쪽, 아래, 오른쪽, 들어 올리세요. 내쉬면서 내리세요. 아무것도 기대하고 안 오셨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다리 쭉 펴서 흔드시고요.